노대오,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경고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분명한 월권이라고. 전무님이야말로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는 그만하시지요. 감사는 이사들의 경영 활동에 따른 회계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부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정신 차려, 노대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건 훗날을 대비해서라고. 훗날이요? 전 그런 방식의 인사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실고 난 당신의 부하 직원도 아닙니다. 호칭에 신경 써 주시지요. 좋아. 노 감사님,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그냥 신입 직원이 아니라는 걸.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험들이라고. 아니요. 그런 친구들의 인맥을 이용해 은행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결코 보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져? 어떻게 질 건데? 은행이 큰 손실을 떠안고 직원의 30%를 정리해고해야 한다면 너희 감사실은 멀쩡할 것 같아? 누구든 잘라야 한다고. 누구부터 자를까? 쟤부터 자를까? 아니면 쟤? 아, 그래. 비서부터 잘라야 하겠네. 쟤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 가족들까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생각해보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책임이야. 알겠어? 제 가족들은 다 공주에 있는데요, 전무님. 은행이 반드시 정리해고를 해야 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 누군가를 잘라야 한다면... 제가 그만두지요. 제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그 말이 가장 무책임한 말이야. 내가 책임을 진다는 그 말. 왜인 줄 알아? 결국은 말뿐이거든. 결국 고통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될 걸 뻔히 알거든. 안 그래? 노감사? 전무님,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인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행이 있다면 전 그런 은행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은행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감사로 있는 한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뭐? 우리 대한은행이 망해도 된다고? 노감사 개인의 신념 따위나 지키자고 우리 대한은행이 망해도 된다고? 아니 뭐 이런 게? 이런 배신자가 다 있어. 그래, 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 대한은행 인사총괄 책임자 도정자야. 내가 니들부터 자르고 이 대한은행 지킬 거야. 니들 여기 꼼짝 말고 죽치고 있어. 알겠어?